이번엔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즈 마스터입니다. 재즈가 마스터가 안 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리듬 리드 서킷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지난 시간에는 킬 스위치였던 것이 예. 이제는 리듬 리드 스위치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개체마다 다 다르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위에 있는 리듬 리드 쪽에 있었던 게 킬 스위치였던 건 저희가 저번 시간에 처음 봤잖아요. 네.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또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게 킬 스위치가 아니고 얘는 이제 리듬 리드 서킷을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썸 휠로는 이제 리듬 서킷에서의 볼륨과 톤을 톤. 만져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3-way 픽업 셀렉터가 되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특수 스펙들이 다 섞여 있어요. 예. 제주어는 또 뭐야? 제주어. 재즈 마스터랑 또 합쳤네. 네. 그 제규어랑 재즈 마스터랑 이렇게 좀 그 컨트롤들이 늘 네, 조금씩 개체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을 이렇게 구입하시기 전에 생긴 것만 보고 저거는 뭐 리듬 리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는 샀다가 딱 내리는 순간 아 올킬이었구나 당했구나 내가 당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컨트롤 확인을 좀 꼼꼼히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빈테라의 60 재즈 마스터 모델입니다. 네, 뭐 저희가 뭐 늘 재즈마스터의 리뷰를 할 때마다 재즈와 상관없음에 대한 뭐 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뭐 한 반은 농담이라는 거 다들 이제 네. 다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실제로 재즈 하시는 분들 쓰라고 만든 게 맞긴 맞아요. 맞긴 맞아. 그게 맞긴 맞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로 재즈마스터를 안 했을 뿐이지 공급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의 의견이 달랐던 것 뿐이지 그렇죠. 재즈 하라고 만든 게 맞긴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재즈마스터 출시할 때 깁슨에서 나오는 그런 고가의 기타들 할로우 바디 라인들 이런 기타들이 그 팬더에서 나오는 솔리드 바디 기타들에 비해서 거의 막 두 배 이상씩 그렇죠. 비싸고 이러니까 깁슨이 훨씬 더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팬더에서 아 스트라토캐스터 위로 우리 최상위 모델을 하나 만들자 비싼 거를 대신에 이게 우리가 솔리드 기타가 재즈하는 사람들이 쓰기엔 좀 그러니까 솔리드 기타 중에서 재즈하는 사람들이 쓸만한 톤을 조금 탑재를 해서 이걸 재즈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내면은 이게 우리 플래그십으로서의 효과도 좀 있고 재즈 뮤지션들까지 포섭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재밌냐. 하고 시장에다 냈는데 재즈 뮤지션들은 안 쳐다보고 예. 그리고 일반적인 솔리드 기타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거의 낙동강 오리알처럼 되었다. 대신에 그 이름은 지금까지 그대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분석에 실패한 네이밍이다. 하지만 의도는 재즈를 마스터하라고 만든 게 맞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날 나오는 재즈 마스터 기타 할 때마다 말씀드린 재즈 마스터 논란. 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오늘은 빈테라의 첫 재즈 마스터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빈테라의 첫 재규어를 했잖아요. 네. 근데 첫 재규어가 기본 재규어가 아니고 허먼 모디파이드였어요. 오늘은 재즈 마스터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재즈 마스터 모디파이드도 있고요. 그리고 머스탱도 남아 있어서 네. 이 특수 스펙 기타들 아직 조금 갈 길이 있습니다. 이건 가격 159만 9천원으로 다른 일반 모델들과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104cm, 무게는 3.64kg,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뚤레가 79mm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네, 바디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60년대 C쉐입 넥입니다.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신세틱 본넛, 너트 너비는 41.91mm, 포페로 지판의 지판 곡률이 굉장히 빈티지한 브라운 광 곡률이죠. 184mm입니다. 7.25인치예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빈티지 프렛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60 싱글 코일 재즈마스터 픽업이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에 원 리듬 리드 서킷 스위치가 있고요. 업앤다운이죠. 그리고 썸힐이 넥 볼륨 요게 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way 픽업 스위치와 그리고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어저스터블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자, 그럼 컨트롤 부부터 바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리듬 서킷이고요. 네. 이게 볼륨이 되겠죠? 볼륨. 이게 톤. 톤. 참 매력적인 소리 나요, 리듬 서킷에서. 리드 서킷으로 갑니다. 뒤 픽업이.
아우후. 재진다. 네, 재지. 재지 마스터. 마스터.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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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조이 굉장히 세네요. 가운데. 이거 좀. 조금 좀 하이가 짱짱하네요. 좋다. 마샬로 해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리듬 서킷. 리드. 재즈 마스터네요. 네, 재즈는 네. 사운드와 하이가 강렬한 네, 네, 그런 트위니볼브의 듀얼리스트. 마샬 게인 들어보겠습니다. 강렬합니다. 아, 하이가 진짜 강렬해요. 하이가 정말 세네요. 이제 들을만해요? 네. 어이구, 그냥 막 마이크를 막 네. 발로 차네. 그 하이에다 공간기를 좀 묻혀서 네. 촉촉한 하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짱짱해. 어우 좋다 이거. 해부를 찌르는군요. 네, 야. 강렬한 사운드입니다. 바로 그러면 사운드 묻혀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귀가 찌릿찌릿하네요, 진짜.
강렬한 사운드 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블 마스터. 트래블 마스터. 알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기본적인 뭐 재즈 마스터 기존의 모델들이랑 재즈 마스터 특유의 그런 어떤 공유하고 있는 색채감은 비슷한데 거기에 비해서 좀 짱짱하고 그 하이가 센 느낌이 너무 시그니처적인 정도의 그런 확실히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모델에는. 그래서 저는 I'm so high. I'm so high. 네, I'm so high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격 159만 9천 원이요. 좋네요. 가격 착하고. 네, 준비되셨습니까? 몇 대 몇? 네, 9.0,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강렬한 사운드. 점점 더 재즈에서 멀어지는 사운드. 네. 재즈는 사운드? 네, 오히려 하이를 깎아야 좀 더 몽글몽글해지는데 그걸 더 올리고 앉았는 네. 재즈 마스터, 네, 트래블 마스터. 네. 오늘 60 재즈 마스터 기본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번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재즈 마스터 모디파이드와 그리고 제규어 기본 모델 그리고 머스탱까지 남아있습니다. 네, 가장 사랑받는 요새 최근은 멕시코를 거의 먹여 살리고 있는 라인 네. 빈테라의 빈칸 채우기는 계속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텔레에 두 개 남았고 특수 모델에 세 개 남았으니까 총 다섯 개만 더 가면은 빈테라 아예 끝납니다. 네, 빈칸 다 채울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